NC소프트가 그동안의 AI 기술 개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AI 기술로 어떠한 콘텐츠를 개발할지 수년째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 산업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NC의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국내 대표 게임 업체이자 지난 2011년부터 AI 기술 개발을 해온 NC소프트가 현재까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분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산업을 뛰어넘어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나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국내 대표 게임 업체인 NC소프트가 지난 8년간의 인공지능 개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기 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을 시작한 NC소프트. 2011년 단 한 명으로 출발했던 NC소프트의 AI 연구. 개발팀 인력은 2019년 기준 1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조직 규모도 현재 5개의 랩으로 확대됐습니다. 게임 AI, 스피치 AI, 비전 AI 3개의 영역은요. AI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AI, 날리지 AI 같은 경우에는 NLP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현재 NC AI R&D 조직은요. 2개의 센터, 5개 랩이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면서 게임과 그다음에 IT 전 영역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계에서 처음 AI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을 당시 기술 분야에만 집중했습니다. AI를 활용해 게임 자체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어떻게 서비스화하는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쪽을 소개하는 자리에 가면 대부분 질문들이 첫 번째 AI라는 게 기술적 관점의 AI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품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AI 기술이 사용자한테 새로운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AI R&D 기술로서 AI뿐만 아니라 사실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플랫폼으로서의 AI, 서비스로서의 AI가 더 필요하겠죠. 이 같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대한 NC의 노력은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도 NC소프트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손정의 회장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총수를 초대한 저녁식사 자리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초청한 것이 이 같은 이유로 분석됩니다. 손정의 회장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가시고 발언을 많이 해주시고 그 점은 저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 느끼시겠지만 2016년에 알파고가 붐을 일으켜주셔서 AI 열풍이 한번 불었었는데 사실 요즘 조금 AI 흑습사하느라고 있었는데 손정의 회장님이 다시 좀 불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NC는 우선 다음 달 평균 3시간가량 소요되는 야구 중계를 20분 안팎으로 선수들의 플레이 위주로 보여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음성 인식 및 제공 서비스를 통한 AI 야구 중계 서비스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성으로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보이스 커맨더 기능을 갖춘 게임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NC소프트는 지금 상황에서 개선된, 나아진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년간 AI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온 NC가 유저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또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조준혁입니다.